번째 사랑의 연결고리는 바로 휴대전화 어플. 고3 마지막 학기에 전학 온 카일. 첫날부터 일이 꼬이죠. Hey, do you guys have a room 23? It's on the other side of the school. I really appreciate it, dude. 만만한 전학생 인증. 강의실을 코앞에 두고 엉뚱한 곳에서 헤매던 카일은 첫눈에 내 스타일이야 심쿵하는 타깃을 발견하는데요. 결국 전학 오자마자 작업에 돌입. Hey. Hi. I saw you singing earlier. You were great. 무릇 내 눈에 이쁜 건 다른 사람 눈에도 이쁜 것. Don't even think about it. Sorry, I'm late. 그녀의 마음 뺏기는 언감생심. Hey. 게다가 학교 일진들은 Come on, man. I'm just messing with you. 또다시 카일을 놀려먹는데요. Hey. Come on, give me my phone back. Give it back. Take it back. 전학 온 첫날 카일의 자존심은 휴대전화처럼 만신창이가 되죠. 하는 수 없이 찾아간 휴대전화 판매점은 Hey man, do you fix phones? 어딘가 범상치 않은 아우라. I want to show you something. Take a look at this. It's my own social media app. It's called Universe. You just gotta fill this page. A new beginning. 소원을 들어주는 어플이라니 그 효력을 심쿵녀의 동아리 오디션에 시험해보기로 하는데요. 성악가처럼 노래해서 깜놀하게 만들겠다는 소원, 그 결과는 이게 뭐죠? 갑자기 파리넬리 접신? 깜놀을 넘어 경악할 수준. 이대로 그녀에게 점수 따기는 물 건너 가는 걸까요? 소원을 들어주는 휴대전화 어플을 통해 그녀에게 좋아요를 획득하려는 남학생의 이야기. 어플 사용 설명서가 없어서 번번이 빙구미를 발산하는 주인공은 이번엔 하키 대신 피겨 선수로 빙의하며 또다시 어플 사용에 나쁜 예를 시전하죠. 계속되는 시행착오 때문에 주목하게 되는 장면 하나. Let's make some moves. 바로 이 장면. 구체적으로 소원을 쓰자 브루노 마스처럼 변신에 성공하는 카일. 어플로 그녀에게 어필하며 찌질남에서 매력남으로 거듭나는 이 장면이야말로 호기심을 유발하는 대반전이죠. 과연 어플 없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그녀에게 좋아요를 받을 수 있을까요?